크리에이트가 없으면 IP 필터 100이다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수정하는 모드가 됩니다. 수정 모드. 최초로 논리적인 엔티티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팔러시 옵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팔러시 옵션은 스스로 얘기하면 라우트맵, 필터리스트, 프렉티스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킷 자체를 필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팅 정보를 필터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로 팔러시 옵션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필터링을 해요. 패킷 자체의 필터링은 나중에 앞에 나왔던 잠깐 나왔던 IP 필터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예. 여기는 항상 들어갈 때 begin이라는 말을 쳐가지고 edit 모드로 들어가고 끝나면 commit라는 단어를 쳐줘야지만 이 팔러시가 저장이 되면서 MPU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특별하게 commit라는 걸 치고 있다는 거. begin과 commit. 알리나, 그 시스코의 XRS나 주니퍼, 주노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커맨드 치고 반드시 커밋을 쳐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컨피그 시스템 콘텍스트가 있는데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컨피그 시스템 네임 하게 되면 시스템 이름 주는 거고, 컨피그 시스템 시큐리티 유저 어드민 하게 되면 어드민이란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거나 바꾸거나, 그 다음에 컨피그 라우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특별하게 이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차피 각 라우터를 유일하게 구별하기 위한 그 어드레스가 하나씩 32비트로 할당되잖아요.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룩백 제로를 만들어서 그걸 대부분 쓰는데, 이게 하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알루는 아예 시스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설정되면 거의 다른 밴드의 룩백 제로의 역할을 얘가 수행하게 됩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룩백은 따로 이제 룩백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민 커맨드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레벨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래서 어드민 세이브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 세이브 하는 거. 어드민 리부트 하게 되면 전제 시스템 재부팅 하는 거. 액티브나 스탠바이 명령 줘가지고 액티브 CFM, 스탠바이 CFM만 따로따로 재부팅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에 테크 서포트라는 커맨드가 있어서 장비의 여러 가지 현재 수행되고 있는 메모리 공간, 그 다음에 여러 상태를 이렇게 세이브해 주는 거죠. 테크 서포트 받을 때 항상 수행하는 명령이니까요. 어드민 테크 서포트. 여러분 장비가 좀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났을 때 장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장애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테크 서포트 받고, 장애 처리하고 장애 처리 끝난 다음에 테크 서포트 받고 이래야지만 나중에 완벽하게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장애 발생했다고 무조건 그냥 테크도 안 떠놓고 그냥 무조건 장애 처리 먼저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너 그거 왜 그랬어? 왜 장비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알루 엔지니어들도 황당해 하거든요. 뭐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로그에 메시지 뜬 걸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기술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려면 이 테크 서포트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뭐 CPU 올라갈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스코는 좀 올라가요. 예. 조심해요, 막 조심해요.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카드하고 포트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다른 장비, 시스코나 주니퍼는 인터페이스 라우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키 키면 하면 인터페이스 다 인식시켜갖고, 인터페이스 다음에 그 속도를 나타내는 인자로 뭐 기가베 이더넷, 이더넷 이렇게 텐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슬랏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슬랏이 나온다는 거, 그 인터페이스와 그 포트가 1대1로 매핑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다 올라와요. 근데 알루는 처음에 장비를 껐다 키면 아무런 포트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알루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L3 컨피그 하는 부분하고 포트라고 하는 L2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을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포트에서는 L1과 L2 컨피그를 하고 인터페이스에서는 L3 컨피그레이션 할때
그 인터페이스에서 포트를 갖고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이름이 자유스럽고 그 인터페이스 이름에다 굳이 포트에 이름 위치를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서비스 기반 라우터라서 장비 껐다 키면,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를 지웠다가 하면 뭐가 안 나오냐면 포트가 전혀 안 나와요. 인터페이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카드하고 MDA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게 장비 제일 먼저 키면, 여기 보면 호스트 이름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쇼포트라는 명령을 이렇게 보면 없어요. A하고 B 있는데 이거는 슈퍼바이저 엔진, CFM 엔진 속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먼저 쇼카드라는 명령을 이렇게 보면 얘가 할당된 카드가 있는데 준비만 안돼 있을 뿐이지, not provisioning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인식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컨피그 카드 1번 카드 타입 이것도 이렇게 복사 치시면 돼요. 하고 엔터 쳐요. 그러면 쇼 카드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제 부팅하죠. 그래서 카드가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얘가 갖고 있는 MDA를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부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얘가 독자적으로 CPU 메모리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팅을 카드가 먼저 부팅을 해야 돼요. 네? 예, 실시만 살고 기다리고. 근데 그 타입도 다 equipment 타입도 지가 알아서 디텍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네? 오이? 참 오래 걸리네. 그래서 여기 카드를 먼저 준비할 때그 번호 보는 방 번호 부여하는 방법이거든요. SR12 같은 경우는 전체 12개의 슬롯이 있는데 물리적인 슬롯 위치로 보면은 6번하고 7번에 CPM이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근데 거기가 따로 명명이 AB로 되어 있습니다. AB로. 그래서 우리 장비 딱 키면 앞에 이렇게 지금 호스트 이름이 나오는데 앞에가 A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이 A의 의미가 지금 A1번 슈퍼바이저 엔진, CFM 쓴다는 얘기고, 앞에 에스트리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온 거는요. 요거는 뭔가 컨피그레이션 변화가 있어서 세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죠. 다시 쇼 카드 이렇게 보고요. 얘 카드가 없됐고요. 쇼 MDA 보겠습니다. MDA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됐죠. 그러면 config 카드 1번 MDA 1번 MDA 타입 그다음에 MDA 2번 MDA 타입 텐진가 봐요. 완진가 봐요. 완지. 이렇게 줄고 쇼 MDA 이렇게 보면 얘를 또 마찬가지로 부팅합니다. 이게 안 살아나는데 잘못 줄 수가 없어요. 여기 쇼 MDA 보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굳이 이걸 치면 되지 뭘 다른 걸또 쳐가지고 굳이 잘못되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쇼 MDA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됐잖아요. 쇼 카드 쇼 MDA 이렇게 다 되면 쇼 포트 보면 이제 포트가 주르륵 올릅니다. 근데 포트가 주르륵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포트 모드 중에 네트워크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타입이 널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네트워크 모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라우트가 가능한 포트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기가 액세스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스위치 포트라는 뜻이거든요. 스위치 포트는 라우팅을 하려면 시스코 같은 경우는 액세스 모드로 되어 있는 놈들을 라우팅을 하려면 두 가지에서 라우팅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스위치 포트에다가 노 스위치 포트라는 명령 줘갖고 아예 라우팅 모드로 바꾸든지 아니면 걔한테 VLAN을 할당하고 그 VLAN을 대표하는 인터페이스 SVI 인터페이스 VLAN 3뭐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 IP를 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얘가 만약에 억세스 모드가 되잖아요.